강서구가 허준 축제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지난 13일 허준공원의 재래와 허준박물관 특별전을 시작으로 제21회 허준축제의 막이 열렸습니다. 본격적인 행사는 14일과 15일 양일간 진행됐으며 올해는 특히 메인 행사장을 서울식물원으로 옮겨 10만여 명의 역대급 인파가 이번 허준축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우리 허준하자를 주제로 허벤저스 대모험, 조선시대 저작거리 체험마당, 마술공연, 퍼스널 컬러 찾기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가득했으며 자세 교정과 체형관리, 어깨 초음파 등 건강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도 현장을 찾아 강서구청장으로 선출된 지 3일 된 따끈따끈한 신임 구청장 진교훈 인사드리겠습니다라며 구민들과 친근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특히 유명 가수가 함께한 허준 콘서트와 허준 가요제에는 2,500여 좌석 외에도 수많은 인파로 서울식물원 잔디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사랑하는 가족, 친구 또는 연인과 허준축제에 오셔서 가을밤 깊은 정취를 만끽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하고 축제의 마지막까지 주민들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 덕분에 불과 3일 전에 강서구청장으로 당선된 따끈따끈한 진교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을의 깊은 밤 정취를 가족과 친지, 친구분들, 동료분들과 함께 만끽하는 허준축제와 함께 만끽하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편 14일 오전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3천여 명의 마라토너들이 참여한 허준마라톤은 강서구에서는 처음 개최하는 대회로 가족 단위 참가자부터 전문 마라토너까지 완주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제21회 허준축제는 화려한 불꽃놀이로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올해로 21번째를 맞는 허준축제는 강서구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앞으로 더욱 내실있게 준비해 주민들에게 즐거움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